네, 이번 순서는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코너입니다. 한 주간 주가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던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예측 그리고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투자 힌트들을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런앤런에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모든 코너에 공부가 있습니다. 최고의 맛이나 최악의 맛은 각각 한 종목씩을 길게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지 오직 그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아낌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최고의 맛 종목은 주가 측면에서도 네, 거의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역시 주후반에는 살짝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꾸준하게 고점을 돌파했었던 기업인데요. 뜨거웠던 엔터주 중에서 3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는 그 3사 중에서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장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엔터주는 뭘 먹고 살까요? 꿈을 먹고 삽니다. 제약주도 마찬가지, 게임주도 마찬가지.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체가 그만큼 주가도 성장한다라는 거죠. 엔터 업체로는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튼튼할수록 이런 성장성이 더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블라인드 패키지, 또 라우드라는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저도 가끔 봤었는데 이를 통해서 또 이제 보이그룹도 데뷔를 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그룹을 데뷔시키게 되면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일정 부분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장해줘요, 사실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데뷔를 시키면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디션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됐으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선발하는 멤버들은 대부분 시청자 투표를 넣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오디션의 장점이 크죠. 앞으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JYP 엔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니쥬라는 그룹의 흥행을 이어갈 니쥬 보이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신인 라인업들 튼튼하게 빵빵하게 좀 확보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JYP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룹이 트와이스란 말이죠. 트와이스 역시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그룹이에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로써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고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와이스의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지에서의 활동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막혔었던 게 뭐예요? 오프라인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동안 집에서 이제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이런 수요들이 폭발할 수 있겠죠. 글로벌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엔터주에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엔터주는 메타버스와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결국 가상의 나, 가상의 뭔가 그 나와 같은 아바타 혹은 나와 같은 아바타가 아니더라도 가상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메타버스죠. 직접적으로 VR, 뭐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엔터사예요. 엔터사들이 자사의 아티스트를 메타버스로 구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팬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플러스 알파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지금 엔터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메타버스와의 결합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JYP 엔터 역시도 메타버스의 역량을 많이 집중시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JYP 엔터가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집중됐어요. 시장 자체가 엄청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JYP 엔터에는 양매수가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고점을 한 번 더 치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누리시는 영역이고 엔터주 내에서 다루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으로 관심을 좀 돌려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JYP 엔터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추이를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